자. 정말 범보쌤 포즈도 김장 담글 때 포즈와 일치해요. 근데 이게 눕는 순간 더 이상 머리 같지가 않아. 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투톤웨어 하면서 좀 앉아서 작업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경계를 너무 심하게 좀 지는 경우가 또 있고. 부자연스럽죠. 그쵸. 이게 머리가 펼쳐졌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세련되고 대중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좀 내추럴한 느낌 옴브레로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 탈색 과정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시간이랑 온도. 약을 바르는 시간을 다르게 할 거예요. 끝에부터 발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펼쳐지면서 끝은 밝고 자연스러워서 본인 머리랑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줘서. 그럼 뿌리가 자라나와도 티가 안 나겠다. 이머리 괜찮아요. 뭐 얼추 지금 앞머리 쪽에 양약 커트가 거의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오. 아, 부러워요, 강희진하고. 네. 나는 약간 지금 김 바르는 것 같아. 김. 참기름 바르는. 아, 김 바르는 것 같아. 네. 근데 이 사이에 벌써 10분이 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 시켜서 그래. 그 사이에 저희 예솔 씨는 벌써 얼굴이 주먹만해졌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했어요. 쌤, 그럼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뭔가요? 이제 뒷머리를 밑단은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윗단은 아주 볼륨감 있게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범호 선생님은 지금 랩도 씌우고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빨리 작업하려고 열처리 살짝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집에서 탈색하실 때 중요한 게 탈색약은 마르면 네. 탈색 그게 확 떨어져요. 랩 씌우는 것도 열처리도 있지만 약간 수분감 안 날려가지고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누워서 하면 그거 잡기도 되게 편해요. 그냥 랩만 씌우면 되니까. 자, 저는 이제 윗단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밑단은 아주 풍성한 커트선을 만들었고 윗단은 점차적으로 길이를 길게 만들어서 볼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체도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곡선을 만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나요.